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웨이터가 CEO보다 중요한 호텔, 리츠칼튼의 창업자 호스트 슐츠의 성공 비결입니다. 새 호텔을 개장할 때마다 내가 직접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제까지 45개의 호텔에서 그렇게 했다. 나는 웨이터의 조수부터 객실 정리 담당자와 룸서비스 요리사까지 신입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이 호텔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입니까? 저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오지 않으면 손님들에게 음식을 줄 수도 침대를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리츠칼튼 호텔 체인의 설립자이자 초대 회장이었던 호스트 슐츠의 말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하며 리더의 역할은 단지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는 몇 년 전 은퇴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그는 OJT 교육이 끝나면 직원들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00씩을 지급했고, 당연히 직원들은 그 사용 내역을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슐츠는 직원들이 이 권한을 이용해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화는 애틀란타 지역의 리츠칼튼에 묵었던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다국적 기업을 경영하던 그 사업가는 애틀란타에서 하와이로 건 나라가 다음날 1시에 중요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호텔을 떠났고 공항으로 가던 도중 그는 발표에 사용할 파워포인트가 모두 저장된 노트북을 호텔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떻게든 비행시간을 바꿔보려고 시도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텔에 전화를 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호텔에 노트북을 두고 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빨리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꼭 도착해야 합니다. 1시에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 노트북을 꼭 써야 하거든요. 다음날 슐츠는 어느 때와 같이 호텔 이곳저곳을 둘러보곤 있다가 객실 관리팀에 들른 그가 물었습니다. 메리는 어디 있지? 그러자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 하와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투숙객 한 분이 룸에 노트북을 놓고 가셨는데 오늘 1시 발표에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메리는 택배회사가 제 시간에 가져다 줄지 믿을 수 없다면서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당신은 메리가 휴가를 만났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다음 비행기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슐츠의 감사패와 동료들의 환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방법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고객보다 직원들을 중시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직원들이고 직원들의 자부심이 없이 고객 만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고객보다 직원들을 중시하십시오. 그래야 자부심을 가진 직원들이 고객을 만족시킬 것이며 더불어 주주들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웨이터가 CEO보다 중요한 호텔 리츠칼튼의 창업자 호스트 슐츠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